생, 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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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생익남, 뚜둥! 안녕하세요. 생익남의 CJ 인사드립니다. 자, 생익남이 뭘까요? 여기 무슨 생일자 뭐 그런 거라서 생익남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읽자가 읽는다의 읽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생자는 생각을 말해서 생각을 읽어주는 남자의 약자입니다. 자, 생일남에 대한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개인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에 지금 23년째 거주하고 있는 교포, 30대 남성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하면서 그냥 보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남자고요. 뭐, 이거 너무 떨리네요. 갑자기 뭐 남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떨리죠 이렇게? 아무튼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 자, 사람들이 생각을 읽어주진 않죠. 생각을 토로하죠. 가끔 이제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앞에서 뭐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이제 뭐 20대부터 해가지고 30대, 40대 이제 초반까지 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뭐 제가 아직 40대는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 해가지고 30대 중반까지 시기에 남자들이 가질 만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비록 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교포로서 지난 2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는 여러모로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제가 하루하루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거를 누군가 들어주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뭔가 대화의 장을 나눠보고 만들어보고 거기서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감 나눌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갖고서 이렇게 더 대화를 늘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일기를 매일 쓰는데 지금 2012년 10월 이후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에 적곤 하는데, 그런 적는 시간을 이제는 이렇게 보이스를 통해서 저 하나만이 아니라 이걸 듣게 되는 누군가와 같이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느껴봤으면 합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그런 생각들을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라디오 같은 이걸 통해서 많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다들 바이바이.